안녕하세요,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지금은 일요일 아침 7시에요. 네. 네, 추석 연휴도 이제 마지막 날인데, 일단은 5일간 대장정에 거의 뭐, 이제 푹 쉬셨죠? 많은 분들이. 그래서, 일요일 날, 벌써 일요일이 왔어? 내일 월요일인데? 하고, 이제 또 직장에 출근하신 분들, 또 이제 힘드실 텐데, 뭐 저도 그래요. 똑같이 푹 쉬고 싶은데, 물론 회사 제가 며칠 나갔지만, 근데 이제 오늘도 일요일이고 이따 오전에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할 건데, 일단 그 전에 회사에 나가서 한 두세 시간 정도 빨리 영상 찍고 그 다음에 설계 빨리 해서 이제 오전에 마무리 짓고 교회에 나가 이제 예배를 드릴 예정이에요. 저도 뭐 다른 분들과 함께 똑같이 쉬고 싶죠. 그런데 저는 그래요. 남들과 똑같이 쉬고 또 똑같이 일하면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. 안 그래요? 그래서 저는 또 보험 설계사라는 또 직종이 일반 뭐 근로소득자와 또 틀리잖아요. 기본급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한 만큼 영업 한 만큼 이제 수당이 나오고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항상 늘 몸에 백인 것 같아요. 이런 그 보험 설계사라는 그런 영업이란 게요. 그래서 따로 일하고 또 따로 쉬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요 며칠 추석날 아침에 나와서 일을 했고요. 또 지금도 이제 아침 7시인데 피곤하죠. 저도 푹 쉬고 싶죠. 근데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추석날 연락 많이 왔어요. 많은 분들이 뭐 보상 관련해서 연락 오고, 또 추석날 또 유튜브 영상 보다가 또 제가 어떻게 검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치아보험이랑 건강보험이랑 설계 좀 빨리 해달라고.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린 게 있을 거예요.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뭐 24시간 안에 설계해드리고 상담해드리겠다고. 근데 또 남자가 또 약속을 지켜야죠. 안 그래요? 그래서 설계 솔직히 월요일날 해도 되죠. 근데 저는 뭐 월요일날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설계를 또 빨리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또 이렇게 지금 부랴부랴 나가고 있어요. 집에 컴퓨터를 설치해야 되는데, 예, 집에 컴퓨터가 너무 느려가지고, 예, 설계를 못했어요. 그래서 설계 때문에 회사 나간 건 아니고요. 또 이게 영상 제가 집에서도 찍고 또 회사에서도 찍기 때문에, 그래서 회사에 나가서 예, 설계하고 그 다음에 편집하고 영상 하나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하루에 아무리 힘들어도 한 영상은 찍으려고 하거든요. 근데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. 왜냐면 한 10분짜리 영상 찍는데 편집하고 컨텐츠 생각하랴, 그리고 편집하랴, 뭐 영상 찍으랴 하면 한 4시간,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. 예. 그런데 일단은 제 자신과의 약속이고, 또 그 영상 내용이 허접하거나 허술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매일 좋은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보험 영업이니까 또 관리자이면서, 그래서 보험 이게 이슈 그달그달,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보험 청구할 때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지,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고, 그런 식의 내용들로 좀 실질적으로 이제 가입자분들한테 좀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많이 찍으려고 노력해요. 그래서 매일 보면은 제가 업무 시간 6시, 7시에 끝나거든요. 그러면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좀 이렇게 널널하게 해서 뭐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곤 하는데, 많이 힘들거나 그러면은 한 10시? 그렇게까지 좀 요즘에 끝내려고 하거든요. 와이프도 저한테 그래요. 뭐 하루하루 뭐 몇 년 영업할 거 아니면 몸 관리 좀 하라고. 와이프도 걱정되겠죠. 저도 운동을 하다가 지금 계속 유튜브 때문에 이제 운동도 못했거든요. 예, 핑계냐고요? 예, 핑계일 수도 있겠죠. 네, 근데 아, 유튜브 영상 찍고 유튜브 활동하면서 솔직히 제 시간이 거의 없어요. 진짜로. 왜냐면 유튜브 영상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거든요. 뭐 연락 주신 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너무 감사하죠. 네. 근데 생각 의외로 연락이 오시니까
네, 바빠요. 왜냐면 상담하는 것도 바쁘긴 한데, 설계하고, 그 다음에 영업하고, 그 다음에 청약서까지 보내고, 전자서명 보내고, 이 상담서부터 가입, 진행, 사후관리까지, 그 다음에 보험청구까지. 이렇게 하나 뭐 하는데,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네. 뭐 중간에 상담하신 분들이 또 저한테만 가입 안 하잖아요. 여기저기 또 비교해서 가입하시다 보니까, 그런 부분들로 또 이렇게 멘탈 떨어지곤 하죠. 저한테 정말 2시간, 3시간 상담받았는데, 가입할 것처럼 하다가 전화 안 돼. 전화하면 뚜뚜뚜뚜. 그러면은, 예, 정말 멘탈 떨어져요. 차라리, 아, 죄송한데, 너 다른 분한테 하기로 했어. 이러면 모르겠는데, 뭐, 전화 안 받고 이러면은, 물론 미안해서 전화 안 받고 하겠지만, 아, 그러다 보면 정말, 예, 아, 서운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참, 뭐, 후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 맞는데, 참 어이가 없죠, 제 입장에서는. 예. 차라리 정말 중중히 사과하고 죄송해서 뭐 다른 분한테 했어요. 뭐 그렇게 바람맞이로 하면 좋은데, 저 이제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전화하고, 예, 가입할 것쯤 하다가 가입 안 하면 정말 서운하죠. 예. 지금 비가 올 것 같은데요, 지금. 날씨가 아침 7시인데 좀 이렇게 어둡긴 하지만 완전히 저녁 같아요. 예, 그래서 먹구름도 있고요. 오늘 비 온다고 했나요?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. 예. 그래서 그럴 때 보면은 참 다른 분처럼 유료 상담을 해볼까. 네, 그래서 상담료 받고 가입하면은 다시 보증금 내어주고, 예, 그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,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, 예, 제가 너무 계산적인 것 같기도 하고, 물론 몇 분이 하는 건 맞는데, 그렇다고 그분들이 계산적이란 건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근데 계속 준비하고 하다가 연락 안 받고 막 그러면은 정말 서운하죠. 네. 그리고 제가 뭐 상담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나온 대로 요즘에는 딱 보면은, 이분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삭제되고 그런 부분이 딱 티가 나거든요. 딱 증권을 보면 딱 나와요. 이분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삭제. 한번 싹 스캔을 하면요. 네. 저도 이제 거기까지 그렇게 경지가 됐나봐요. 네. 그래서 뭐 솔직히 5분 10분 안에 금방이요, 직권분석은. 네. 뭐 그런데도 상담료를 뭐 받아야 되는지 저도 이제 제 자신도 좀 이렇게 생각 중이고요. 그런데 이제 정말 이분은 정말 제가 많은 걸 알려드리고 고지해드리고 심사해드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전화 안 받고 저를 이용한다는 느낌을 들어요. 그러면 정말 서운하죠. 그분이 뭐 설계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설계사분이고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알려고 하면은 당당하게 전화하세요. 저 설계사인데 이런 거 모릅니다. 어떻게 되나요? 그러면 제가 다 알려드려요. 예. 고객인척해가지고 제 정보만 떠보지 마시고요. 예. 저도 그러면 많이 서운하니까요. 네. 유튜브 찍으면서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지만 일단은 얄미운 고객분들이 좀 몇 분 있어요. 네. 예를 들어서 제 정보만 캐고 이제 연락을 끊는다던가, 아니면 정말 가입할 것처럼 여러 군데 비교하다가 나중에 가입 안 하고. 네.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처럼 인적성 말고 가입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. 건강보험은 뭐 치아보험도 그렇고 종신보험도 그렇고 모든 건강보험은 고지를 하고 또 고지해서 보안 나오면 고객한테 전화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보험 청구한 내용이 있는데 또 고지해야 됩니다. 그래서 또 왔다 갔다 며칠을 해야 돼요. 그렇게 하면 한 2-3일 정도 걸려요. 저희 또 무보수로 하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입을 미루고 생각해보고 딴 데 비교하고 싶겠죠. 예.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부담부 기간 짧고 충분히 알아요.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뭐 롯데나 MG나 아니면 메르치나 한화나 KB나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같이 비교해 드리는 설계사라고요. 그런데 그것도 만족을 못 하셔서 그런지 A라는 설계사, B라는 설계사 다 뭐 신탈 넣어보고 연락하고 참 어차피 결론은 똑같거든요. 설계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. 큰 차이가 없어요. 네. 물론 어디까지 만족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족하실 때까지 제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근데
근데 만족을 할 때까지 해드리는데 왜 딴 데 왜 또 설계를 의뢰하고 또 신사 왜 넘으냐고요. 네. 뭐 당연히 소비자에 걸리지만 제가 또 많이 부족한가? 아니면은 그분도 나름대로 다른 설계사분들과 또 상담할 내용이 있구나. 비교를 하는 건 당연하구나.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, 네. 너무 비교하시니까 정말 힘들게 하신 분들 좀 있어요. 네. 그래서 딴 데 비교하신 건 좋은데, 그게 제가 좀 종착역이고,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렇다고 제가 어설프게 설계한 것도 아니니까요. 네. 일단은, 지금 7시 20분인데요. 네, 지금 천천히 운전하면서 일단은 가고 있고요. 앞에 차가 역시 없네요. 네. 오늘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신 분들 잘 복귀하시고요. 저 보호망도 지금 회사 나가서 영상 하나 찍고,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, 네, 언제든지 바로바로 설계하고 상담하는 참신하고 꾸준하고 성실한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뵐게요.